오늘 굳이 정확히 맞추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택타일 느끼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는 17mm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트로크의 클린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어떤 모터를 갖고 계시건 원래 하이플렉스 EDM은 500rpm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제조사에서는. 근데 파일 시스템을 여러 개를 쓰다 보면 RPM이 계속 바뀌고 그런 건 정말 귀찮아요. 근데 저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건 레시프로그 아니고는 로테이션 파일은 300rpm에 4N 정도로 세팅을 해서 그냥 씁니다. 뭐 파일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냥. 하이플렉스 EDM에는 이런 코로날 플레이어용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스크린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니까 쓰실 때 그 부분 조금만 감안해서 쓰시면 되고요. 굳이 이 파일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주의사항 하나, 유치해서 쓰시면 안 돼요. 유치해서 쓰시면 잘못하면 포케이션 쪽 다 터집니다. 그래서 연구치에 제한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찍어보시고 물고 빠지고요. 물고 빠지고 물고 빠지고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쓰셔도 큰 상관 없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띠가 있죠. 이 보라색 띠 있는 게 10의 05번 파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일의 제일 문제가 이 스타퍼예요. 이 스타퍼는 다 버려버리시고요. 다른 좀 괜찮은 스타퍼로 바꿔서 쓰십시오. 자, 넣어보면 여기에서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자, 물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닦아주시고요. 다시 물고 빠지세요. 자, 이럴 때 이 파일이 많이 휘어있으면 못 넣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세워서 넣어놓고 돌리고요. 자, 조금 더 넣고 빠지고요. 삭제편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일하니까 여기를 깎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빠집니다. 자, 풀랭스 다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으로 브러싱을 조금 해주세요. 얘는 CMYO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그 EDM 처리만 돼 있는 파일 같아요. 하시고 나면 파일을 두 개 정도 썼으면 항상 이리게이션을 좀 해주세요. 이리게이션을 해도 이 팁이 들어간 하방은 안 씻기거든요. 1mm, 2mm 근처까지밖에 액교환이 안 생기니까요. 그러면 밑에 부분을 깨끗이 씻어낼 방법은 없지만 10번 파일 정보를 이용해서요. 밑에 렌스를 17mm로 맞춰 놓으시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조금 휘저어 주세요. 이렇게 휘젓는 과정을 저희가 학부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리캡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리게이션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이리게이션, 리캡츄레이션, 이리게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플렉스 EDM 파일을 원래 20의 05 파일로 원 파일 시스템이에요. 원 파일, 로테이션 원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는 스텝 프리퍼레이션을 좋아한다 그랬죠. 단계별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 파일을 쓰고 갑니다. 자, 이만큼 깎아낸 만큼 그 다음 파일에 스트레스가 줄거든요. 자, 다 깎았죠? 자, 금방 바깥쪽만 조금 긁어주시고 25번 파일로 가겠습니다. 25에 팁 4mm가 08 테이퍼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라면 25번 파일로 그냥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그 다음 파일 가실 필요 없고요. 항상 넣어보고 이 정도면 어때? 감각이 너무 없으면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물고 빠집니다. 삭제편 보이는 거 닦아내시고요. 자, 물고 빠집니다. 삭제편 하얗게 있는 게 보이시죠?
들어간 편이라 여러분 나눠서 들어가야 되네요. 진입이 안 된다 싶으시면 무리해서 가지 마시고 끊어서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EDM 파일은 스크린 이펙트가 선생님들 플라스틱 블락에서 할 때는 조금 느껴지실 건데요, 치아에서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넣은 만큼 들어가고 빼면 빠져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두 개를 썼으니까 이리게이션 해야겠죠. 이리게이션, 캡츄레이션, 이리게이션. 가격은 어떤 타입도 뭐 비슷하니까 별 차이 없으실 거고요. 얘가 거의 일 안 하죠. 끝이 좀 뾰족해서 그래요. 이것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갔다가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5.04만 끝난 겁니다. EDM 40이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려야죠. 끝에 부분만 잘 보십시오. 이렇게 파일을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초 정도, 40번이에요, 35번이에요. 그 정도 파일 사이즈를 10초 정도 공간 내에 넣어놨는데 안 부러진 건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팁 부분에 트랜스포테이션이 전혀 없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라스틱 블락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이 없다는 이야기는 치아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치아보다 더 무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쓰듯이 써라가 아니라 이 파일은 트랜스포테이션이 거의 없는 파일이니까 그만큼 더 안전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이런 장점이 있는 파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써보시고요. 각자 이렇게 실습해 보시고 불 다 켜주시고요. 제가 한 선생님 씨의 한번 택타임 좀 잡아 드릴게요. 주수만 좀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5번 파일 꽂아 놓으시면 돼요. 빨간색.